지선아. 응? 내가 할 말이 있는데. 뭔데? 그 내가 진짜 정말 많이 고민했어. 이거를 말을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. 뭔데? 너 혹시 근데 진짜로 거울을 안 보고 나오는 거 아니지? 나 만나러 나오는 거. 나 많이 보는데? 상아,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내 처음 봤던 때가 기억나.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. 네 옆에서는 이런 눈 같아. 그냥 그림의 떡 너랑 사귀게 된 건 불가능해.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. 너와 같은 조각 되고 과제 때문에 못해고 친해지고 정이 들어 어느새 넌 네 옆에 기댔어. 근데 얘가 요새 꿈꾸리 기르나 봐. 아니지. 오빠. 제발 아니라고 해주라. 아니지. 오빠. 아니지. 오빠. 설마 기르겠어? 나의 고백으로 우리는 사귀게 됐고 내 친구들은 부러워해 계속. 근데 나는 거슬려 오른쪽 콧구멍에 비쳐 나온 커터리 눈에 아마 오늘 눈이 춰 보지 못한 다음 내일은 다르겠지. 기대가 많아자마자 슬쩍 확인했는데 여전한 존재가 뭐가 문제가 날 보면 웃을수록 너무 좋더라도 정말 미치겠다. 이 모든 속상한 맘에 자꾸만 날 피하는 거야. 피하는 거야. 너무 속상해. 너무 속상해. 신경 썼는데 너무 속상해. 그래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만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뻐. 세월 심하나 봤지. 몸에 200점 너랑 거리 다니면 나 쳐다봐. 남자로서 정말로 기뻐. 근데 빙수가 아이스크림 먹을까 마다 보이는 꽃소리 뭐 진짜 말이야 돼 말이야 돼 멀쩡가 싶어. 사랑스럽다며 코를 부빌 때 피어바로 씹고 이제 날 것 같아. 손 남친들은 왜 빨리 헤어진 건지. 피하는 거야. 너무 속상해. 그럼 속상해. 어부터 발끝까지 너에게 예쁘게 보이려 지냈었는데 신경 써줄게. 너무 속상해. 아니지. 오빠. 아 오늘은 짜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양쪽 다 삐져 넣었어.